공식 리액트 사이트에서 리액트를 익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틱택토 앱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건데요.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X나 O가 한 줄로 먼저 나열이 되면은 이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리액트를 익혀 보겠습니다. 먼저 할 거는 앱 컴포넌트의 UI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을 JSX로 렌더링 해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app.js/name으로 해가지고 게임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자식 요소에는 게임 보드라는 클래스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클래스 네임에서 게임 인포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이렇게 큰 틀만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게임 부분이 전체 부분이고 게임 보드가 이 부분이고 게임 인포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한번 실제로 저희 리액트 앱을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터미널에 와주신 다음에 만약 실행이 안 되어 있는 분은 이렇게 npm run start로 리액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아무것도 안 넣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하나를 작성하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긴 하죠. 스타일링은 여기 내려와 보시면은 게임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다가 스타일링을 작성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먼저 게임 클래스의 스타일링을 해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인포 부분에 스타일링을 해주면은 마진 레프트 20픽셀을 해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해주기 위해서 index.css로 오면요.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바디 요소에 스타일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폰트에 14픽셀 해주고 body, fusera, sans, sleep 이런 식으로 이게 없으면 이거, 이게 없으면 이거 그리고 마진을 위랑 오른쪽, 아래, 왼쪽 다 20의 여백을 줄 거고요. 이 스타일링이 잘 들어갔는지 보면요. 바디 여기 스타일링 잘 들어간 게 보이죠? 그런데 텍스트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구조를 좀 더 잘 파악하려면요. 여기에다가 게임 보드로 넣어주고 여기 게임 인포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앱을 만드는데 여기가 게임 보드 또 여기가 인포 부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